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일요일 오전 9시 4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마리 앙투아네트는 전번에 끝났고 이번에는 그 장폴 사르트르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프랑스 사람이고 글 쓰는 문학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랑스 소설가, 프랑스 현대 철학자, 프랑스 남성 작가, 1905년 출생, 1905년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1980년에 사망했다. 파리 고등사범학교 출신이고 파리대학교 출신, 만성폐쇄성 피질환으로 죽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많아지면은 뭐 암, 그 다음에 혈관질환, 그 다음에 이 폐질환으로도 많이 사망합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그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예. 장폴 사르트르인데 눈이 한쪽이 이 사시입니다. 한쪽 눈이 이렇게 사시. 그러니까 눈동자가 이렇게 빗으로 들어갔죠. 장폴 샤를 에마르 사르트르. 1905년 6월 21일에 태어나가지고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사망은 이제 1980년 4월 15일 74세에 사망했다. 국적은 프랑스, 파리 고등사범학교를 나왔고 파리대학교를 나왔다. 파리대학교에서는 그 철학과 사회학, 심리학을 전공했다 이런 얘기죠. 철학자이면서 작가이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겁니다. 사상은 이제 대륙철학, 현상학, 실존주의, 서구 마르크스주의, 제3세계주의 이런 그 사상이 있었고 종교는 그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폴 사르트르에 관한 그 유튜브 영상인데 이거는 나중에 언제 내가 그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장폴 사르트르에 관한 영상을 올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들어가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소설과 극작가이다. 실존주의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철학을 실존주의로 명명한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받는다. 마르틴 하이데거의 전기 철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알베르 카미와 함께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자이자 모리스 메를로 퐁티와 함께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 및 현상학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실존주의 교황이라는 별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알베르 까미, 알베르 까미에 관해서도 많이 들어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베르 까미도 프랑스의 그 유명한 철학자죠. 아니, 철학자가 아니라 작가입니다. 작가. 유명한 페미니스트인 시몬 드 보부아르와의 계약결혼으로 유명하며 보부아르와는 부분적인 관계 이외에도 학문적인 동반자로서 서로의 원고를 검토해주는 평생관계를 유지했다. 시몬 드 보부아르, 이 사람도 그 참 이름 있는 작가죠. 유명한 작가인데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제 여자인데 여자 작가인데 이 여자 작가하고 이제 계약결혼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소설적 자유에 대한 개념을 확립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작가들은 철학에는 관심이 없더라도 사르트르라는 이름은 익숙한 경우가 많다. 또 반자본주의, 친공산주의적 사상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해 파블로 피카소, 존 레논, 조지 오웰, 알베르 카미 등과 함께 20세기를 대표하는 좌파 예술가로도 불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그 이 뒤에 이 뒤에 벽에가 보이잖아요. 이 벽에를 왜 놨을까요? 왜 이 의자 등받이에다 벽에를 놨냐면은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예전에는 내가 이 요통이라는 걸 몰랐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이 근육이
근육의 유연성이 점점 떨어지는가 봐요. 예전에는 이렇게 허리를 장식은 굽혔다 펴도 요통이라는 걸 몰랐었는데 요즘에는 그 요통이 자주 발생돼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내가 요통이 생겨가지고 허리를 굽혀서 오랫동안 허리를 굽혀서 일을 했더니 요통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 2주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계속 타이레놀을 복용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진통제를 안 먹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렇게 요통이 심했어요. 근데 그 한 2주를 흘러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거의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그 장시간 허리를 굽히는 그런 건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자에도 반드시 이렇게 그 허리 부분에 허리를 그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개를 하나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이가 들어가면 이 요통에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젊었을 때는 근육이 이렇게 그 유연성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나 봐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블로 피카소. 여러분 피카소도 언젠가 내가 했었잖아요. 존 레논. 존 레논은 누굽니까? 가수. 그러니까 대중가수죠. 조지 오웰, 알베르 카미. 이런 사람들이 친공산주의적 사상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피카소는 공산주의 당원이기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친공산주의적인 색채를 드러냈다. 근데 이 알베르 장폴 사르트르도 친공산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블로 피카소, 존 레논, 조지 오웰, 알베르 카미 이런 사람들을 좌파 예술가로도 불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가까운 좌파 예술가들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장폴 사르트르는 이 반자본주의 그러니까 그 친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905년 6월 21일 파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장바티스트 사르트르는 에콜 폴리테크 니크 출신이 프랑스 해군 장교. 어머니는 독일어 교사였던 샤를 슈바이처의 딸 안마리이고 1904년에 결혼했다. 그가 태어난 지 15개월 만에 아버지는 인도차이나 전쟁에서의 후유증인 열병으로 사망하고 10살이 될 때까지 외가에서 엄격한 외할아버지 샤를 슈바이처 슬하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다. 훌 사르트르는 자서전에서 선천적인 근시와 사시 그리고 외갓집의 낯섦 등으로 이 시절에 겪은 심리적 부담에 대해 밝히고 있다. 한편 외할아버지의 깊은 교양은 사르트르의 학문적 탐구심을 크게 자극하였고 이에 사르트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외갓집과 외할아버지의 관심을 받기 위해 글쓰기에 점점 전념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르트르가 말이죠. 여기 보세요. 눈 하나가 사시입니다. 사시라는 건 이 초점, 이 눈동자가 이 돌아간 걸 사시라고 하잖아요. 눈동자가 하나 사시입니다. 삐뚤어졌죠. 사시고, 또 사르트르가 키가 크질 않았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데다가 이 또 눈동자 하나가 이렇게 돌아간 사시였다. 근데 이 사르트르가 뭐 돈이 많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단지 이 사람이 뭐냐면은 글 쓰는 데만 출중한 그런 재질을 가졌다 이것뿐이지. 근데도 이 사르트르가 여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여자도 하나의 팔자 운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주 팔자 보는 이 내가 왜 이렇게 저 나무 위키를 리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은 자꾸 그냥 나무 위키만 계속 쭉쭉 리딩해 나가면은 시간이 걸릴 게 없어요. 근데 왜 나무 위키를 리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느냐면은 자꾸 여기와 나무 위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주 명리학을 공부한 그 사주를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점을 치면은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주 명리학을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주 명리학을 공부했다고만 해서 또 좋은 점쟁이가 된 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좋은 점쟁이가 되려면은 우선적으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해야 되고, 그 공부한 사주 명리학을 바탕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테크닉이 발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주 명리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훌륭한 점쟁이가 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 플러스 사람을 볼 줄 아는 테크닉이 결부되어야 좋은 점쟁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 플러스 사람을 볼 줄 아는 테크닉을 갖춘 훌륭한 점쟁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자도, 남자라는 것은, 그 사주에 여자 운도 나온다고 그래요. 여자 운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폴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여자 운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죠. 키도 작고, 눈도 한쪽 눈은 이제 눈동자가 돌아간 사시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큰 재벌의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면 뭐, 여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잖아요. 단지 글만 잘 써서 이름을 날렸다고 뿐인데, 그런데도 이 사람이 여자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고 그러죠. 근데 나 같은 내 사주를 내 얘기를 좀 잠깐 합시다. 그 사주 명략을 공부하고 또 사람을 볼 줄 아는 그 테크닉까지 갖춘 훌륭한 점쟁이가 나보고 뭐라냐면은, 당신은 여자 운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뭐 아주 그 일평생을 혼자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결혼을 해도 거의 진짜 송장이 다 됐을 때, 아주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 해도 아주 늙어서 거의 다 죽을 무렵에 가서 여자가 생기려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우선 내 자신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많은 그 가족을 이끌고, 그 시골에서 그 가족과 그 가족들, 우리 그 어린 가족들을 벌어먹이느냐고 우리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걸 내가 자라면서 그 아버지가 고생한 모습을 내가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야,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인생이란 게 몇 번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또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다음 생에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검증된 얘기가 아니고,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인생이란 건 단 한 번뿐이죠.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가족을 벌어먹이느냐고 그렇게 고생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그걸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이렇게 여태까지 혼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가족을 벌어먹이느냐고 그렇게 고생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살았기 때문에 나는 뭐 그렇게 아주 애간장을 녹이는 고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 혼자만 먹고 살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뛰어난 재력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도 그렇게 아주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그 고생은 해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런 유튜브도 하는 거예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사주팔자에 보면은 여자 사주팔자에 그 여자 운세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사주팔자에는 여자가 없다, 이런 얘기죠. 혹시 여자가 생긴다 그래도 거의 송장이 다 되다시피 아주 늙은 나이에 그때 여자가 생길까 말까, 이런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 건 원인도 있고,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은 내가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열의가 없었다, 내가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생애를 봅시다. 1905년 파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장바티스트 사르트르는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의 프랑스 해군 장교, 어머니는 독일어 교사였던 샤를 슈바이처의 딸 안마리고 1904년에 결혼했다. 그가 태어난 지 15개월 만에 아버지는 인도차이나 전쟁에서의 후유증으로 후유증인 열병으로 사망하고 10살이 될 때까지 외가에서 엄격한 외할아버지 샤를 슈바이처 슬하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다. 후일 사르트르는 자서전에서 선천적 근시와 사시 그리고 외가집의 낯섦 등으로 이 시절을 겪은 심리적 부담에 대해 밝히고 있다. 한편 외할아버지의 깊은 교양은 사르트르의 학문적 탐구심을 크게 자극하였고 이에 사르트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외갓집과 외할아버지의 관심을 받기 위해 글쓰기에 점점 전념했다고 한다. 파리 부르주아식 지식인 계층에서 자라난 사르트르는 참 내가 한 가지 얘기를 빠뜨렸는데 여러분 이 사르트르가 사시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시도 말이죠. 초기에 발견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 어렸을 때 사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인 사람은 내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애를 기르는데 애가 이 TV 보는 거 사람을 보는 게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과에 가서 꼭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냐면 사시가 어렸을 때 사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사시가 발생될 때 그때는 이 사시가 발생인데도 충분히 교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성인이 되잖아요. 사시라는 걸 방치한 상태에서 완전히 성인이 되면 그때에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시가 어렸을 때 이 교정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애를 키우다 보면 뭐 애가 TV 보는 모습,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도 이런 게 웬만큼 좀 이상하게 보인다고 생각이 들면은 바로 안과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 이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잠깐 예. 그 옆에 샤오미 스마트폰을 놔두니까 자꾸 이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와서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나서 이제 껐습니다.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지금 녹화가 되는 거는 개통이 안 된 폰이라고 삼성 갤럭시로 이제 녹화를 하는데 이 삼성 갤럭시는 개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뭐 전화 같은 거 걱정하지 않고 계속 녹화를 할 수 있죠. 파리 부르주아지 지식인 계층에서 자란 사르트르는 1915년에 파리 명문 리세, 앙리 4세 리세 루이르 그림의 그랑에 입학했는데 이때 훗날 작가가 되는 폴 니장을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17년 어머니가 당시 공장장 조제프 망시와 재혼하게 되면서 의붓 아버지를 따라 1917년에 라로셀 학교로 전학하며 이주하게 되는데 사르트르는 전학한 곳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고 이 시기에 어머니 돈을 훔쳐 할아버지로부터의 의절당한 일이나 아름다운 소녀에게 다가갔다가 실패하고 자신이 추함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에피소드 등이 알려져 있다. 이런 라로셀에서의 그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을 염려한 가족들에 의해 사르트르는 1920년 다시 앙리 4세 리세로 돌아왔고 폴 리장과도 재회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폴 리장. 그래서 여기 192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전에 내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1925년생입니다. 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지금 만일 살아계셨다면은 97세인가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거의 100세, 지금도 살아계셨다면 아마 거의 100세에 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우리 아버지가 86세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 1922년부터 2년 동안 리세 루이르 그랑에서 국립고등사범학교인 파리 고등사범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반 과정에서 니장과 친하게 되었다. 그 해에 간행한 동인지 무명 잡지의 단편소설 병든 사람의 천사를 발표하였는데 고등사범학교에는
불합격되었다가 이듬해인 1924년 고등사범학교에 수석 입학한다. 고등사범학교의 철학, 사회학,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레몽 아람과 모리스 메를로 퐁티 등과 교제하였으며 1927년에는 니장과 함께 야스퍼스의 정신병리학 총론의 프랑스어 번역본을 교정하기도 했다. 1928년에 아그레가 시옹 1급 기원 자격 철학 시험에 낙제하였는데 사르트르의 지인들은 모두 이에 놀랐지만 이듬해 다시 응시하여 1929년 수석으로 합격했다. 같은 시험의 차석은 평생의 반려자가 되는 시몬 드 보부아르였으며 이를 계기로 사르트르의 집을 방문한 그녀에게 사르트르는 1929년에 계약 결혼을 제안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범학교를 최우성적으로 졸업한 뒤 그해 11월 프랑스 육군에 입대하여 기상관측병으로 18개월간 복무한다. 기상관측병으로. 사범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그해의 11월 프랑스 육군에 이제 기상관측병으로 18개월간 복무한다. 이거는 프랑스 얘기니까 내가 뭐 프랑스 군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육군에는 뭐 기상관측병이 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군에는 물론 기상관측병이 있죠. 물론 공군에는 기상관측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육군에는 기상관측병이 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기상관측병으로 18개월간 복무했다고 나오네요. 원래 이게 우리나라와 그 프랑스는 좀 많이 군 체제가 많이 좀 다를 텐데 이 사시가 있다면은 군대를 못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시를 갖고 있는데도 군대에 가서 육군의 기상관측병으로 근무했다. 이게 좀 우리나라 군대하고 프랑스는 많이 좀 다른가 보죠. 독일 육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일도 있었으나 극적으로 풀려나게 된다. 제대 후인 1931년 그는 파리와 파리 근교에 있는 르아브르의 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한다. 이때 그는 20페이지 분량의 진리의 전설을 집필하는데 순전히 사르트르 자신의 지식만으로 저술된 이 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판은 거부되었다. 1932년 베를린 프랑스 문화원의 강사로 있던 레몽 아롱으로부터 처음으로 에드문트 후설의 현상학에 관해 듣고 다음 해에 프랑스 문화원의 장학생으로 베를린으로 유학하여 현상학을 좀 더 깊이 연구한다. 1935년에 상상력에 대한 실험을 위해 친구였던 의사 라가슈로부터 메스칼린 주사를 받았는데 이때 온몸을 개와 낙지가 감싸고 도는 환각을 겪었고 때문에 반년 동안 우울증 증세로 괴로워했다. 1935년 상상력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친구였던 그 의사로부터 메스칼린? 내가 뭐 처음 듣는 주사인데 나는 뭐 의학에 깊은 지식이 없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메스칼린 주사를 받았는데 주사를 맞았는데 온몸이 개와 낙지가 온몸을 휘감는 듯한 그런 환상을 겪었다. 그래서 아주 무척 괴로워했다 이런 얘기죠. 파리로 돌아와 다시 교직 생활을 하면서 문학 작품을 쓰기 시작하여 1936년 단편 벽을 완성했고 소설 구토를 출판함으로써 문학계에 널리 알려졌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소집되었다가 1940년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는데 1941년에 가짜 신체장애 증명서로 수용소에서 석방되어 파리로 귀향, 메를로 퐁티 등과 같이 대독 저항 운동 단체를 조직하였다. 1943년에 마르틴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존재와 물을 내놓아 철학자로서의 지위를 굳히게 된다. 그리고 활발하지 않은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면서 당시 레지스탕스의 적극적인 알베르 까미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레지스 이게 프랑스 말인데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면서 알베르 까미를 이제 알게 됐다. 이 알베르 까미가 굉장히 그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알베르 까미도. 이 알베르 까미가 세계적인 작가죠. 그래서 이제 1943년에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아서 존재와 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으로 인해서 사르트르가 철학자로서의 작가이기도 하지만 철학자로서의 명성을 떨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1943년에 발표한 희곡 파리 때는 독일군 점령하에 파리에서 뒤랭에 의해 상해되었다. 그 후 출근은 없다가 성공을 거둔 이후 무덤없는 사자, 공손한 창녀, 더러운 손과 악마의 신, 레크라소프, 알토나의 감금자 등의 문제작을 발표하고 알렉산드르 뒤마의, 이 알렉산드르 뒤마도 또 유명한 작가입니다. 킨, 에우리피데스의 트로이 여인들의 번안 등을 합하여 실존주의 연극 시대를 가져오겠다. 사상적인 뒷받침과 고전적인 극작법의 기술과 철학자로서는 보기 드문 무대적인 감각과 시자적인 소재 등을 고루 갖추어 세계적인 성공을 얻었다. 양식이나 내용상 희곡으로서의 신선미는 약간 부족하나 연극에 코뮤니즘과 크리스찬이즘 이외의 사상을 가져오게 한 것은 큰 공적이다. 그리고 종전 후인 1945년 10월 제3의 길을 알리기 위한 잡지 현대지를 창간하여 실존주의에 대해서 논하면서 소설, 평론, 희곡 등 다채로운 문필 활동에 종사하였다. 또 1945년 미국의 초청을 받아 각지에서 강연을 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베르 장폴 사르트르는 그 실존주의 작가이기도 하면서 실존주의 철학자이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소설, 평론, 희곡 등 다채로운 문필 활동에 종사하였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사르트르가 얼마나 그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가라고 해서 만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소설만 쓰는 거고 시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시에만 전념하고 이렇게 이 예술에도 문학에도 이렇게 장르별로 장르가 있어가지고 소설로 유명한 사람은 소설에만 전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시로 유명한 이름을 내는 사람은 시에만 전념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만물 박사가 어디 있습니까? 만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만 이제 몰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르트르는 소설을 쓰기도 했고 평론을 쓰기도 했다. 그 다음에 그 연극의 그 시나리오 희곡도 쓰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존주의 사상 체계를 완성한 철학자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재다능하고 즉 쉽게 얘기한다면 천재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죠. 1948년 3월에는 제3의 정치 세력을 위해 민주혁명연합준비위원회를 결성했으나 친미화, 우경화로 내부 분열이 생겨 1949년 11월 해산되고 말았다. 1950년에 6.25전쟁이 벌어지자 사르트르도 프랑스 공산당 기관제에 동조하며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략했다가 격퇴 당했다고 말하면서 1950년에 초 대한민국의 북침설을 주장하며 북한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1948년 3월에 제3의 정치 세력을 위해 민주혁명연합준비위원회를 결성했으나 이 민주혁명연합준비위원회라는 이 단체가 이 성격이 친미화, 그러니까 미국과 친한 친미화, 우경화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이 반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르트르가 이 단체를 좋아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단체가 이제 분열이 되어가지고 내부 분열이 생겨서 1949년 11월에 해산되고 말았고 1950년에 6.25전쟁이 벌어지니까 이 사르트르가 내가 그랬잖아요. 이 사르트르가 이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서 6.25전쟁이 벌어지니까 이 사르트르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북침한 거다. 북침했다가 격퇴당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북한을 북침했다고 오히려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침설을 주장했다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사르트르가 얼마나 그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졌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이 사르트르 말고 미국 사람인데 그 지금 내가 여기에 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딱 막혔는데 미국 사람인데 또 그 뭐 남침 유도설을 또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내가 다루려고 하는데 여기에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탁 그 사람 이름을 딱 이제 막혔는데 하여튼 뭐 각가지 이렇게 억측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북침을 확신했다가 레이몽 아롱 메를로 퐁티와 심하게 다퉜다. 그러니까 이 사르트르는 아주 북침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제 북침을 했다 이걸 아주 확고하게 자기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같은 프랑스 사람 이제 레이몽 아롱 메를로 퐁티와 이제 심하게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이 레이몽 아롱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은 사르트르와 달리 그게 아니다. 북한이 남침을 한 거다. 이러니까 이 친구들 간에 서로 언쟁이 벌어진 후에 심하게 다퉜다는 거죠. 그 북한의 남침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자 사르트르는 다시 남침 유도설로 입장을 바뀌는데 이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미국에서도 이 남침 유도설을 주장한 그 학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리딩하는 데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 미국 사람으로서 남침 유도설을 주장한 사람의 이름이 지금 탁 막혀서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남침 유도설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후로도 죽을 때까지 북한 정권을 계속 옹호했다. 죽을 때까지 북한 정권을 옹호했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을 두둔했다. 그러나 그도 1956년 소련이 헝가리를 침공하자 소련 지지를 거둔다. 그렇게 친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르트르였지만 그렇지만 1950년 소련이 헝가리를 침공하자 그 다음에는 소련을 그렇게 공산정권을 지지하던 그런 태도를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1960년에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주제인 변증법적 이성 비판을 출간했는데 변증법적 이성 비판이란 건 철학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아니고 철학서죠. 이것은 그의 정치적 참여 정신을 잘 보여준다. 1964년 말을 출판한 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올랐으나 수상을 거부했다. 이 1964년 말이란 그 소설을 발표했는데 이 말이라는 소설을 발표하고 나서 노벨 문학상 유력한 수상자로 이제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벨 문학상을 거부했다. 여러분 그 노벨 문학상이 뭐 다섯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노벨상은 문학상 그다음에 뭐 평화상 그다음에 뭐 화학상 물리상 뭐 이렇게 다섯 분야가 있는데 그 노벨상 상금이 얼마죠? 10억입니다. 10억. 10억이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그 10억이란 그 상을 거부한다는 게 거부하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와 우리나라로 말을 한다면은 뭐 이재용이나 정의선 이런 사람이야 그 10억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 사람은 10억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 국가의 재벌이 아닌 이상 10억이란 돈을 그렇게 거부하기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르트르는 10억의 돈을 거부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노벨상 수상자로 올랐지만 노벨상 수상을 거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아주 그 고집과 신념에 찬 사람들이 많았다고죠. 그게 이 사르트르도 그랬다고죠. 아, 10억의 돈을 거부한 겁니다. 안 받겠다고. 이게 사르트르가 아끼도 얘기하지만 사르트르가 뭐 프랑스의 국가 재벌 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뭐 재벌이 아닌 사람인데 돈 10억을 거부했다.
그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1965년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하자 사르트르는 버트런드 러셀 등과 함께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며 반전 시위를 벌였다. 이 버트런드 러셀, 이 사람도 철학자인데 지금은 러셀에 관해서 뭐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장폴 사르트르를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언젠가는 이 버트란드 러셀도 내가 취급하리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내가 누누이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먹는 영양이 다 이게 가르침이 되나 봐요. 이게 사람이 예전에 내가 이도 가르침이 별로 안 올라왔는데 나이가 들면 이 사람이 지저분해지나 봐요. 1968년 5월이 68운동에서 사르트르는 청년들을 향해 정치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하였고 그를 체포할 것을 권하는 참모들에게 당시 샤를 드골 대통령이 볼테르를 바스티유에 넣을 수는 없다며 사르트르의 체포를 말렸다는 일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르트르를 체포해라. 사르트르를 체포해라는 그 참모들의 권유가 있었는데 당시 그 프랑스의 샤골 드골 대통령이 볼테르를 감옥에 넣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르트르를 볼테르 격이다 이제 볼테르와 대등한 사람이다. 볼테르와 거의 대등한 인격체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샤골 드골 대통령이 말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한국의 신 김지아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죄 혐의로 체포되고 사형선고까지 받게 됐을 때 김지아 씨 오적의 번역본을 받아 읽어보고는 곧바로 석방 호소문에 서명을 해줬다고 한다. 그리고 이듬해 2월에 김지아는 풀려났다. 이 김지아가 누굽니까? 이 김지아가 여러분 그 박경리 토지를 집필한 그 대하 소설 그 굉장히 분량이 많은 소설이죠. 그 토지를 집필한 박경리 여사의 사위가 바로 김지아입니다. 이 김지아가 그 오적이라는 시를 발표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김지아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까 그 민청학령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언젠가 내가 이 서중석 교수 얘기를 할 때 민청학련 사건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민청학련이라는 게 그겁니다. 민주화청년연합회. 이게 줄임말이죠. 근데 민주화청년연합회에 가입한 그런 그 대학생들, 운동권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운동권 대학생들이 이제 그 체포돼가지고 그때 당시는 유신을 비판했다면 뭐 용서하는 게 없었거든요. 무조건 사형에 처한 겁니다. 그 사형 선고까지 받았을 때 그 김지하가 쓴 오적이란 시를 이 사르트르가 읽어봤다는 겁니다. 이 김지하가 쓴 오적이란 시가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된 걸 사르트르가 읽어보고 아 사르트르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김지하를 풀어 석방시켜라 이렇게 석방하는데 사르트르가 사인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후 문학 저술을 계속해 1971년 귀스타프 폴로베르 평전 집안의 천치 1, 2권을 출판하였으나 1973년에 갑작스러운 실명으로 문학 저술을 중단했다. 특히 사르트르에게 실명은 죽을 때까지 큰 고통을 주었다. 1980년 4월 15일에 지병인 폐기종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7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사망 소식은 프랑스의 신문사들의 특보로 실렸으며 그의 장례 행렬에 무려 5만여 명이 모여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러니까 그 1980년 4월 15일에 이제 폐기종이란 병으로 죽었는데 75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프랑스 신문사들이 그의 사망 소식을 알리자 무려 프랑스 전국에서 5만여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르트르 장례식에 야
여러분 5만 명이 모였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이 사람이 뭐 프랑스 대통령도 아니었었고 어? 평범한 그냥 평범한다고 하면 좀 말에 어폐가 있겠지만 하여튼 좌우지원에 아무리 작가로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해도 그냥 일개 작가일 뿐인데 글 쓰는 작가여 일개 작가에 불과했던 사람인데 뭐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아니었고 일개 작가였을 뿐인데 장례식에 5만여 명이 모여들었다. 아, 이건 참 대단한 겁니다. 예, 그딴 걸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하는 유튜브가 구독자가 얼마죠? 지금 현재 보니까 667명인지 그러겠습니다. 구독자가. 어? 그리고 보통 뭐 동영상 올려봐야 참 조회수가 말하기도 창피할 그런 정도인데 대부분 뭐 다른 사람들 유튜브를 보면은 구독자가 10만, 20만. 동영상을 올렸다면 한 시간 내로 천, 이천이 올라갑니다. 아, 동영상이 올렸다면 동영상이 올리고 한 시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천 명, 이천 명 그렇게 막 올라가죠. 나는 여러분들한테 언젠가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나는 말이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조회수나 구독자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내가 생각하고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나는 구독자나 조회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걸 내가 미리 다 예상을 한 사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봅시다. 내가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고 그 공부한 사주 명리학 플러스 사람을 볼 줄 아는 테크닉까지 갖춘 그 유명한 점쟁이한테 내가 점을 한번 쳐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혹시 당신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어? 당신이 나서서 설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이 나서서 설치면은 오던 사람도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 사업을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당신은 그 다른 사람을 내세운 그 거기에 숨어서 사업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대표자는 나서지 말고 대표자는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역할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이 당신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붙지 않는다 이거야. 사람이 붙지 않는 사주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내가 기억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유튜브도 하나의 그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유튜브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그 훌륭한 점쟁이의 그 조언을 내가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도 내가 사람이 없을 거라고 내가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사람이 붙질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사람이 붙질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당신이 대표자로 나서서 설치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망한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대표자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당신이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해라 이런 얘기. 그런 역할을 하라. 그러니까 참모 역할, 대주주 역할 이런 식이죠. 이제 뒤에서 오너가 뒤에서 조종하는 역할이나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서서 얼굴을 알리고 직접적으로 자기 존재를 알리지 말고 뒤에서 조종하는 역할을 해라 이런 그런 내가 그 어드바이스 충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구독자 조회수 아예 내가 기대를 하지 않고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어록 그 사르트르에 관해서 그 사르트르가 얘기한 어록이 나옵니다.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44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어록 부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르트르가 말한 그 어록에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주의 철학가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타인은 지옥이다.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 왔다. 사는 법 빼고는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수중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르트르가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수중에 달려있다 이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운명을 믿지 말라 이런 얘기죠. 운명은 얼마든지 인간의 노력으로 개척할 수 있다 이렇게 사르트르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생각 이 세상을 살아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운명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웬만한 건 노력해서 됩니다. 그러나 노력해서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뭐 열심히 노력하라. 누구나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잖아요. 웃기지 마라. 아니 그러면 다 부자가 되고 다 출세하고 살지. 이? 가난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인생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때와 운을 잘 만나서 성공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타이밍. 타이밍과 운입니다. 운. 그러니까 때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때와 운이다 거죠. 때와 운이 있고서 노력을 해야지 성공으로 가는 것이지 때와 운이 없는데 아무리 노력한다고 맨땅에 헤딩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사느니 일어서서 죽는 게 낫다. 이게 난 사르트르의 이 말도 틀렸다고 봅니다. 사람이요. 무릎 꿇고 사느니 일어서서 죽는 게 낫다. 이게 뭐 남아다운 말이다. 뭐 용기 있는 말이다. 이렇게 그 해석하기는 좋은데 이게 어떻게 이 생각을 하면 철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언젠가 캐나다에 가서 살면서 이제 그 한국을 자주 왕래하고 이런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그 사람이 캐나다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방법만 자꾸 주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는 지는 방법을 저도 올바르게 져라. 정당하게 져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 지는 철학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 캐나다는. 그러니까 한국은 무조건 이겨라, 무조건 이겨라, 이겨서 승리해라, 승리해라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우라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묻지마 범죄, 훅담 칼로 찌르고 이런다. 이거 사소한 일에도 칼로 푹 찔러버리고 이런다는 거지. 근데 이 캐나다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캐나다에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욱하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욱하고 치밀어 오는 분노가 없다는 거예요. 캐나다 사람들은. 근데 캐나다 사람들은 뭐냐면 그 원인이 뭐냐고는 그 원인을 거기서 찾더라고. 그 원인이 캐나다에는 어려서부터 정당하게 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정당하게. 정당하게 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은 상대방한테 져도 아 내가 정당하게 줬기 때문에 떳떳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우라가 없다는 거예요. 우라병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겨라. 패배하면 너는 잘못된 인생이다. 이런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라가 많다 이거지. 그래서 대수롭지 않은 말도 상대방을 칼을 푹 찔러버리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또 잘못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도 그게 승리보다 더 귀중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는 방법을 알아야죠. 정당하게 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무릎을 꿇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이에요. 그래서 정당하게 무릎을 꿇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정말 좋은 교육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서 연약함 속에 존재를 이어가다가 우연하게 죽는다. 나는 존재한다. 그게 전부이고 그래서 구역질이 난다. 쇄신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시간이다. 재개발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완벽한 인간이다. 여러분 이제 언제든지 하여튼 이 재개발하라는 인물도 내가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반공주의자는 개다. 나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르트르는 공산주의자다. 이 공산주의자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반공주의자는 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사르트르가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배신자는 죄인의 기생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나왔네요. 위에서 말한 그 하여튼 그럽시다. 그래서 그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어록까지 이제 리딩을 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소설 사르트르가 그 편집한 소설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52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8분 전 1시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폴 사르트르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칩니다.